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지금 제 머리가 중단발이거든요.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많이 길렀어.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붙임머리 그때 했을 때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 길렀어요. 한 1년만 더 길으면 나 이제 붙임머리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붙임머리를 다시 하러 가는데 좀 약간 특이한 그런 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원래는 브릿지 넣는 건데 약간 이 흑발에다가 사이사이에 약간 회색깔 좀 이런 브릿지를 사이사이 넣는 그런 머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그거를 하러 갑니다. 왜냐면 제가 이 머리에 탈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염색한 기분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이따가 이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리얼을 먹을 거예요. 아침부터 촬영하느라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나가기 전에 후딱 먹고 나가야 돼요. 고소한 아몬드 후레이크인데, 와, 이거 원래 근데 진짜 맛있기로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바삭바삭해서 엄청 달아요. 너무 맛있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매장 안에서 뭘못 먹어서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가지 않으면 안에서 간식도 못 먹기 때문에 아주 배가 고플 오늘의 착장. 메이크업에서도 이거는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새로 산 신발. 귀엽죠? 응, 귀여워. 지금 이렇게 좀 땅덜미 같은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었어요. 일단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 아닌가요? 오, 잘생겨졌는데요? 왜요? 왜 잘생겨졌어요? 염색해서 그런가 보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에드윌 붙임머리 형이에요. ADDP Hair E-Station 현우. 아니, 만나자마자 텐션이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저 너무 떨려요, 지금. 켜져 있어? 네. 오늘 우리 소윤이를 투톤 붙임머리, 투톤 긴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너무 떨려. 이거. 여기 뭐. 그냥 가닥가닥 들어갈게 하면 엄청 자연스럽겠네요. 일단 다 가려줄게. 괜찮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붙임머리 현우예요. 나는 소윤이에요. 오늘 텐션 왜 이렇게 약해? 몰라요. 지금 부끄러워요. 근데 나도 오늘 텐션 좀 약해. ADDP Hair E-Station 현우. 왜요? 나 장염 걸려가지고. 이게 약한 거면은 다른 사람들 딱 듣고 놀래겠어. 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포카리스웨트만 먹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죠? 이게 컨셉이 왠지 알아요? 여기 앞에 조명 있잖아요. 조명을 내가 왜 앞으로 가린 이유가 얼굴 안 보여요. 오늘 또 우리 소유님이 또 투톤으로 변신을 할 거예요. 투톤 붙임머리 한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거울 앞에 보이지 말라고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진짜요? 기대되죠? 나 카메라로 너무 잘 보이는데. 작아 보이잖아요. 실력 좋아요? 아니요. 안 좋죠? 저기 흐릿하게 볼걸요? 너무 떨려. 이게 그레이 컬러로. 맞아요. 이거는 딱 그레이 컬러. 이거는 솜그래피스라고 해서 블랙과 그레이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피스예요. 네. 그리고 소윤이의 블랙 컬러를 위에다 붙여서 아주 중예탱 뒤집어지는 그런 블랙. 그레이 투톤. 아니다. 세 가지 들어가니까 쓰리톤으로 할게요. 쓰리톤 붙인 머리가 이제 완성될 겁니다. 말하기 힘드시죠? 마스크 벗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텐션이 안 올라. 더워요, 이제. 지금 머릿결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탈색을 하면 안 돼요. 정말요? 저 머릿결 괜찮지 않아요? 투톤 붙임머리도 장점이 뭐예요? 탈색을 안 하고도 맞아요.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을 수 있다. 바로 이거죠. 근데 이거 투톤 이거 있잖아요. 이 회색도 빠져요, 색깔? 살짝. 예전에는 좀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네. 이게 좀 많이 보완돼서 나왔어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염색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살짝 빠지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빠지는 게 너무 싫다 하시면은 그냥 이 피스만 따로 염색을 해도 돼요. 내가 다른 컬러로. 내가 뭐 이번엔 딱 이번 컷.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시작! 오늘 시술해줄 선생님이에요. 빨리 여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이예요. 오, 예쁘다. 텐션 못 맞추겠어. 저희 오늘 텐션 되게 낮지 않아요? 지금 되게 낮고요. 엄청 낮아요. 지금 내가 지금 장염 때문에 식은땀 너무 흘리고요. 그리고 밖에도 재수 있어?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마스크만 아니어도 두 배는 늘릴 수 있는데. 진짜? 머리를 길어서 그런지 고데기를 안 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 이건 애드비라서 그렇겠죠? 길러서 그런 것 같아요. 앞쪽에서도 약간 봤을 때 그레이 컬러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이렇게 밝혀주시죠.
그 새로 미는 유행어인가요? 어키들키 미키토시? 이건 너무 옛날부터. 맥킨토시가 뭐예요? 몰라요. 삐삐 같은 건가? 맥킨토시? 맥킨토시. 약간 그 통신 그거 아닌가? 맥킨토시. 어키들키 맥킨토시. 맥북 그건가 보다. 나도 뜻도 모르는 거 보는데? 입에 착착 붙어서 그냥 연결 지은 거죠. 네. 아 이거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있었어? 누가 썼던 거 아니에요? 어키도키 맥키토시 이다도시 나연지시! 몰라요. 아 이렇게 약간 세대 차이가 어 근데 저도 옛날에 장염 걸린 적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심하게 걸렸었는데 그때 막 진짬뽕인가 그거 먹고 막 완전 막 토하고 막 엄청 난리 났었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나는 약간 좀 그거 있어. 장염 걸려도 먹을 건 다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원래 좋지 않아요? 근데 아닌가? 난 근데 지금 너무 짬뽕이 먹고 싶어요. 그거는 진짜 아니다. 그러면 네. 안 되겠다. 아니 어떻게든 하면 2주 안에 낫겠지. 먹어도. 아 이게 장염인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 뭐 드셨어요? 근데 뭐 드시고 정말 걸린 거? 그날 삼겹살을 먹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고 과자들을 먹었어요. 그거밖에 안 먹었어. 뭐지? 그럼 삼겹살에 문제가 있던 건가? 덜 익었는데 막 먹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그거는 흔한 일이죠. 돼지 고기 안 익어. 돼지라고요? 아니. 돼지 고기 안 익어. 난 그 정도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먹진 않아요. 나 갑자기 막 속만 익었는데 눈 뒤집혀가지고 먹어야겠다면서.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막 남들한테 안 뺏기겠다며. 혹시 막내예요? 아니요 첫째인데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원래 막내들이 그러는데. 아 이런 거지? 다 같이 모였어? 짜장면 짬뽕을 시켰는데 탕수육을 시켰어. 뭐부터 먹어요? 저 당연히 탕수육이죠.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럼요. 저는 만년 막내여가지고 어딜 가도 막내여가지고 저 사촌 언니 오빠 3명 4명 뭐 이렇게 아 5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맨날 막 같이 먹으면 맨날 뺏겨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막내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먹을 거 욕심이 그렇게 없거든. 응? 애들이 다 먹었어? 응. 많이 먹었어? 내가 많이 못 먹어? 하나? 너무 열받아. 그럼 또 시켜. 아... 아니 저는 마카롱 안 주려고 저한테 아니 10원만 하셨어요. 그러면 또 시키면 되잖아요. 아, 여자분한테 내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현우쌤 인성 이렇게 쓰면 어떡해? 아니 고객님이 마카롱을 사왔는데 다섯 개인가 있었어. 근데 야 나 마카롱 가져가 그래가지고 나를 줬는데 내가 찜해놓은 걸 가져오려고 그러네? 찜해놓은 게 뭔지 모르고 저는 초코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꽉 잡고 안 넣으시는 거예요? 빨리 가져가라 이러면서 그걸 안 넣으시더라고. 아 진짜 막내 아니에요? 아니야 아예 이사? 근데 딱 1년만 살다 오게. 1년만 거기 살아보고 1년 뒤에 이제 서울에 올지 아니면 부산에 정착할지. 어느 동네일까요? 저 해운대 쪽 가요. 해운대? 어, 놀러 오시면 바다가 보여요. 해운대가 그 애들이 부산 쪽이랑 가까워요? 해운대 가면 나 먹는 거 있는데. 뭐예요? 껍데기를 거기서 먹었는데 인생 껍데기였는데 아 그 이름 뭐지? 해운대? 제가 찾아볼게요. 나 껍데기 또 먹어야 돼. 그거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저 혼자 먹어야 돼요. 그럼 성범이가 안 먹어서. 아 그럼 고깃집도 있어요. 고기도 팔아. 해운대 껍데기가 이름이 뭐냐면 초필살. 초필살? 이 본점 말고 나는 해운대에서 먹었단 말이야. 나는 가면 여기서 고기랑 껍데기를 먹고 김치찌개를 먹어. 광안지겸점? 이건 맞아. 아 해운대 이거보다 있다 이거다. 조그맣게 뒤집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부산점 가면은 그 네. 부산점 직원들이 그 맛집을 많이 알아요. 오 뭐 친해져야겠네요 또. 아니 안 그래도 부산의 애드비를 아주 제가 담당해버리려고. 또 우리 소유님이 또 애드비 유튜브에 또 최고 조회수를 달리고 있잖아요. 아 한번 확인해볼까요 몇인지? 우리 유튜브가 많으면 몇천 명인데 그렇게 없어요 조회수가. 기본 몇백 명. 근데 많으면 몇천 명. 천 회씩 나오는데요? 어 요즘에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을까? 이렇게 아니 요즘 어디 올렸거든? 어 이렇게 잘 나와요? 조회수 나 그래가지고 우리 편집전이라도 혹시 결제했냐고. 그러네. 좋아요 샀어요 했더니 그분은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머리가 궁금해서 몇 번씩 눌러보는 것 같아요. 소윤이 13,000이에요. 13,000. 왜 이렇게 높아? 만에 넘는 거 딱 두 개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높아요? 근데 편집 잘하신다. 아
편집자분이 좋겠어요, 이건. 아, 그래요? 근데 지금도 잘하세요. 근데 편집자님이 그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썸네일? 네. 잘합니다. 잘하세요. 이거 화살 되게 좋다. 이거 엄청 예쁘게 나와요. 머리 보이네? 여기 너무 프라이빗해. 머리 보여주면 안 돼요? 너무 잘해주고. 그니까 이거 고문 아니에요? 아니 KT에서 기사분이 몇 번 왔는데 몇 번 왔는데도 그냥 안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프라이빗 룸. 여기 진짜 근데 프라이빗 그 자체. 아무랑 연락할 수 없어. 여기는 그냥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 근데 저 어제 머리 뗄 때 저 옆방 갔거든요? 근데 저기 엄청 잘 터지던데요? 저기도 가끔 안 터져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는 세상과 단절. 여기 그냥 진짜 프라이빗 그 자체. 여기는 진짜로 이 색깔 자체가 그냥 웃던데요. 그치? 이렇게 염색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붙임머리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머리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붙임머리 이제 염색 못하는 사람들. 오늘 투톤은 약간 붙임머리 했네 이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내가 마치 염색한 것 같아. 맞아. 그런 느낌을 저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걸 너무 원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잘 찾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소희님이 나 애드립이 왔을 때 네 집 파란 하는 거 티나는 거 싫다. 자연스러운 걸 추구한다. 난 이런 니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벌써 구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드려요. 맞춤형 니즈. 애드립으로 들어보세요. 애드립.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지금 자연스러운 붙임머리는 처음에 막 태어나서 요즘 태어난들 태어나서 너무... 처음은 좀 약간은 좀 살짝 오버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염색조차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그리고 긴 머리가 하고 싶은데 긴 머리 하려면 멀었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 나는 탈색을 못하는 머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셔야 돼요. 기대되죠? 지금 너무 기대돼요. 너무 예뻐! 네? 티 그래도 막 진짜 너무 좋은데요? 막 너무 막 티나거나 그렇지 않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여기서 잘 안 보인다. 아니 여기서? 너무 예뻐요. 야 살짝만 보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내 머리에 염색한 것 같다. 너무 예쁘다. 그래, 검은색이 회색이 더 예쁜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아예 그냥 그레이로 했으면은 뭔가 딱딱딱 연결 안 되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은 손브레피스랑 이런 거 중간중간에 있죠. 이렇게 그레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약간 덩어리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와 근데 이 손브레피스 역대급이에요. 그러면? 근데 진짜 너무 대박.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대박이네. 또 역대급 나왔어. 제 역대급 갱신했어요. 그냥. 이게 자꾸 역대급 하니까 뭔가 좀 광고 같다. 아니 진짜 광고 아니고 내 돈 내 사. 자 이제 웨이브를 할 거예요. 또 애드비 하면 웨이브죠. 그런 거 하지 마요. 왜요? 부담되세요? 애드비가 아주 웨이브 맛집이거든요. 생머리만 했을 때 막 심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딱 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생머리 자체로 꾸민 것 같아요. 저 말 잘하죠?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로. 끝.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레이 투톤이 완성됐습니다. 어머.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저 약간 셀럽 같지 않아요? 셀럽 같아요. 저 셀럽. 아 근데 이거 진짜 따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끝에만 있고 가닥가닥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진짜 부분 내 머리에 염색한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들 애드비 하세요. 예쁘다. 끝나고 이제 머리 다 하고 회사 미팅 가고 있거든요. 진짜 와 헬이에요. 지금 6시 40분인데 6km를 40분을 달려.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래? 그리고 이제 미팅 갔다가 수진이 언니랑 저희 집을 갈 건데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같이 있다가 그러고 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성범이 만나는 날. 그래서 오랜만에 성범이랑 좀 데이트 좀 하고 진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와 데이트를 한 번
출근도 못했거든요.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부산을 가도 이제 친구 집에만 처박혀 있고 계속 이랬었어가지고 이제는 좀 지금은 안전하게 그래도 한번 데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빨리 메이크업을 찍어보고 싶다. 이 머리에다가. 짜잔. 저요? 아니 나는 저희 담당자님. 우와, 회사 놀러 왔는데 회사가 너무 예뻐요. 이거 보여줘도 돼요, 사람들한테? 어, 회사가 카페 같아. 어, 너무 예쁘다. 낮에도 체감이 날씨 좋은 날씨도 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오. 이제 육삼 빌딩이야. 아, 진짜요? 원래 남산비였잖아요. 육삼 빌딩이 어딨어요? 저기 있어, 저 여의도. 저기 콩레디. 우와, 대박이다. 육삼 빌딩 꺼져도 안 보인다. 아니, 진짜 예쁘다. 하이. 어서오세요. 여기 주인이신가요? 네. 나 어디 앉지? 아이스 소속이 아닌데 왜 아이스에 계시죠? 끌려왔어요. 저한테 끌려왔죠. 썩 웜톤 썩 쿨톤. 오, 우리 머리 이렇게 딱 그거네. 이렇게 메이크업 쿨톤. 찍으면 되겠다. 어? 예쁘다. 이거 사진 찍어줘. 머리. 머리 사진 찍어. 열정적이다. 제 담당자님 혜진님이 술을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이쁘지 않아요? 대박이다. 전시용으로. 되게 좋게 보이는데? 이 컵이 포인트. 정말 맛있다 진짜. 몇 도예요? 40도밖에 안 되는데? 40. 근데 뭔 맛이래요? 그냥 아무 맛도 안 난대요. 대박이죠. 이 유리컵 진짜 예쁘다. 남자친구분이랑 드시라고. 근데 진짜 내가 이거를 너무 사고 싶은데 내가 사면 쓸데없잖아요. 근데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혜진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혜진님밖에 없어. 진짜요? 언니도 안 먹고. 그니까. 맛있겠다. 혜진님이 식빵을 구워줬어요. 이러고 먼지 올려주는 거 진짜 많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나가질 않아서 브이로그 찍을 게 없어요 이랬는데 맞아, 맞아. 집에서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누워만 있거든요 저 집에서. 시체처럼 진짜로 계속 침대에 누워갖고 핸드폰만 계속 만지는데 일상이 없었냐. 그러면 집에서 뭘 이렇게 해보려고. 그쵸. 아, 그럼 그런 꾸며진 일상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 언니 나 방금 방구 꼈어. 빠이. 아, 맨날 방구 끼고 도망가. 맛있겠다. 블루베리잼이다. 잘 먹었죠? 두 마리만 먹고. 아니, 이거 다 드세요. 저 아침에 오면 맨날 커피 내리고 식빵 두 개 구워가지고 먹어. 너무 좋은 회사다. 간식존보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먹어도 돼요. 드세요, 드세요. 너무 맛있어. 왜 화장 보여요? 아, 이렇게. 아니. 아니. 내 맘도 충격적으로. 아니요. 진짜 우리가 다 담비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브이로그. 어떡해. 유명해지면 어떡해. 그러면 방탄소년단이랑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옆인데. 어, 진짜. 아, 맞네. 그럼 짜잔. 회사에서 먹는 야식. 잘 먹겠습니다. 매워. 매워? 어, 나 친구요. 매워 매워. 잘 먹겠습니다. 어? 여기 탄탄푸짜인데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본 무뼈 닭발 중에 역대급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용산 사는 사람들 여기 다 먹어봐. 먹어. 야,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어, 맞아. 라면 내가 해야 될까? 아니 컵누들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짬뽕이랑 컵누들까지 왔어요. 소수 인원이서 이거를 얼마나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